들어가서 힘을 쓰는 건 줄 알아.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요.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들기 할 건데요, 들기. 자, 자세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 배우신 분들은 들어가서 여기서 한 스텝 일어나세요. 일어난 상태에서 허리 펴고 드는 거. 이렇게 다시. 자, 다시 똑같이 잡고 들어가서 일어나고 여기에서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 때는 상대방을 뒤로 든다고 생각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뒤로 든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아랫배를 써야 돼요. 이거 허리 힘을 써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다섯 개씩 해볼게요. 자, 네,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어우, 한 번 더 해봐, 형이. 해봐. 오, 나이스. 오. 요. 오, 나이스. 어이, 허리 피고 좋았어. 들어가서 힘을 쓰는 건 줄 알아.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 때는 제대로 상대방이 받아줘서 제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줘서 들어도 뒤꿈치가 이렇게 된대. 뒤꿈치가 들리면 상대방이 나중에 방어를 했을 경우에 내가 상대방을 뽑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다리 뒤로 상대방이 이렇게 다리를 뒤로 빼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등으로 올라가는 거야. 상대방은 다리에는 상대방 다리 내 목에 붙여놓고 여기서 채우면 안 같이 가요. 그래서 중심이 뒤꿈치에 있어요. 뒤꿈치. 그래서 허리를 써서 드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웃사이드 태클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하는 건데 인사이드에서 한번 풀었다가 빼는 거 있잖아. 이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허리를 써서 드는 거. 허리를 써서 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건 붙여놓고 허리를 써서. 그래야 상대방 다리 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 훈련을 조금만 더 해볼 거예요. 파트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자국 가보세요. 돌려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네, 준비 시작. 훈련 하나 할 거예요. 자, 허리 운동인데 허리를 쓸 수 있는 방법 알아야 돼서 자, 상대방이 목 이렇게 잡고 하나 가지고 올라가. 하나, 둘, 셋. 자, 파트너가 이렇게 잡으면 허리 펴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체중이 3. 3대 500. 3대 500. 이게 몇 킬로지? 120킬로. 몇 킬로죠? 119요. 몇 킬로죠? 120입니다. 3대 500이네.